종로구민들이 추측이 돼 행복한 구를 만들겠다며 준비한 행복조례. 주민발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서동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 발의로 관심을 모은 행복조례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조례를 추진한 행복드림 입금위가 구성된 지 1년 5개월여 만입니다. 이날 건설복지위원회 의원들은 한 명 한 명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먼저 주민 발의에 필요한 주민 서명부에 무더기 대리 서명 의혹입니다. 이게 전부 다 한 2천 명이 넘어요, 2천 명. 예? 이거 보십시오. 이게 한 사람이 서명 날인을 다 한 겁니다, 이게. 그죠? 이거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해 최종화 사회복지과장은 서명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검토를 거친 사항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서명부 자체가 유효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셨거든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판단하시기에 그래도 중복이나 오류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 이미 주민들의 뜻으로 볼 수 있다. 주민 발의가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구청에서 입금위를 모집했고 이들 활동을 구해서 지원한 만큼 주민 발의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최은수 국장은 구청은 조례 내용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례 내용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종로구가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행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특히 조례에 규정된 주민 참여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종로구 다 운영을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의원이 뭔 필요하고 구청에 뭔 필요합니까? 제 입장에서는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하나?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구, 이러한 조항을 저희 구청장께서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의원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4시간여에 걸친 입씨름 속에 상임위 의원 전원 반대라는 부결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방청원 입금위 회원들은 부결 직후 울분을 토로하며 행정심판이나 낙선운동까지 고려하겠다면서 격앙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행복조례는 갈등조례가 됐고 적지 않은 상처만을 남긴 셈이 됐습니다. 서울경기 케이블TV 서동철입니다.